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슈입니다. 어제 경우 S&P 500이 다시 약 2%가량 오르면서 며칠 전에 하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 주었는데요. 이로써 다시 S&P 500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S&P 500은 비록 횡보를 해주었지만 이러는 동안 테슬라는 무려 26% 넘게 하락을 하였고요. 테슬라 주주로서 다들 매집을 하려고 할때 비싼 게 매집을 하지 않고 저의 경우 이렇게 이미 22시간 전 테슬라가 상승하기에 앞서서 매집을 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한 텔레그램에 제 매수 기준과 앞으로의 계획들과 함께 매수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드렸습니다. 저는 참고로 테슬라가 140달러 때도 주가가 하락할 때 매집을 하였고요. 1월 달에는 오히려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서 고평가를 받을 때는 매집을 하지 않고 꾸준히 1월 달부터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 나갔습니다. 1월 달부터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시장을 매일 감시했기 때문에 별다른 포모가 없었고,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락을 그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테슬라를 또 추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텔레그램을 보시면요, 굉장히 가까이서 매크로를 관찰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동향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26% 넘게 하락을 맞이한 테슬라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지선이나 매크로 동향에 맞춰서 매집해 나갔다는 것을 텔레그램에 올렸고, 웬만하면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일은 잘은 없을 텐데요. 어쨌든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 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S&P 500 인덱스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시면은 여기 엔비디아를 제외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타 플랫폼이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S&P 500에 있어서 여기 8.1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좋게 하면서 1.92% 정도가 올랐고 5.0포인트 정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1.16% 그리고 2.88% 오르면서 3.3과 3.2 정도의 포인트를 기여하였고요. 구글의 경우는 2.37%, 2.5% 정도 오르면서 3.3포인트 정도의 기여를 하였죠. 그외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큰 기여는 없었고, 정말 큰 기여를 한 기업들은 빅테크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메타 플랫폼과 마이크로소프트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실적이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빨간색은 Earning per share guidance이고, 하얀색은 주가인데요. 물론 실적이 나온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초과해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을 미뤄 봤을 때잘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컨센서스 자체가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2023년 1분기가 돼서야 이렇게 살짝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컨센서스 조정된지도 모르고 그냥 컨센 이상만 초과하면은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교 대상의 컨센 자체가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도 컨센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함께 빠지긴 하였습니다만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컨센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앞서 나갔다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미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낮아진 컨센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매수를 할 근거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이 바라보는 기준을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데 맞추면서 지금이 불마켓인지 아니면 베어마켓인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기준이라고 할수 없으며, 기준인 자신만의 철학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뀐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꾸 실적이 좋으니 앞으로 불마켓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냥 단순히 한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S&P 500에 있는 기업들 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린 데이터로 오늘만 공유를 드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추후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약 절반 정도인 232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매출액과 어닝 성장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기술주의 경우는 79개 기업들 중에서 33개가 발표가 되었으며,
매출 성장률 이후는 약 2.79%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은 6% 마이너스를 갱신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실적이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실적은 추후 적어도 2014년쯤 되어야만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9개의 기업들 중에서 33개의 기업들은 다들 놀랄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선반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 S&P500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S&P500이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더 추가로 선반영을 받아서 더 고평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성장률 트렌드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서 이젠 마이너스 4%가 수치를 찍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멀티플 또한 한때는 23에서 1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꾸준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P500의 멀티플은 이렇게 올라서 18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러한 하락 성장률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고 최종금리 5% 찍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꾸준히 유튜브를 해왔고 다른 채널도 꾸준히 관찰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최종금리는 이렇게 5.0%를 갱신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확률마저 90%에 달합니다. 저는 매일 금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있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은 텔레그램에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 90%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때는 50%였고요. 참고로 여기 6월달에 잡힌 금리를 올릴 확률 23%는 원래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런데 23.1%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5%까지 낮았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는 게 정말 맞았다면 확률은 계속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중요시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은 계속 버텨주고 있으니 이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5월달에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해지면 시장이 전혀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은 6월달과 7월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PCE는 어땠을까요? 보시면은 4.6%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PCE는 이렇게 4.6%였고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인 4.6%가 나왔고요. 결과는 또 4.6%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CE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re PCE 또한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 0.3%, 0.3%, 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준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ECI인 Employment Cost Index도 나왔는데요. 원래 1.0%가 되었는데 이것이 수정되어서 1.1%가 잡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말이죠. 그런데 컨센서스는 1.1% 대비해서 1.2%가 나왔고요. 1.2%는 지난달 대비해서도 이러한 1.2%는 상향 수정된 결과치인 1.1%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연준이 이런 데이터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지라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골드만삭스 받은 정보의 일부를 여기 유튜브에 공유드리자면은 골드만삭스의 데스크에서조차도 사실 어제 Core PCE 분기별 기준이 발표가 되었고 그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사 데이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주가는 원래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곳인지라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주가 외에도 옵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갬마 스퀴즈 등의 영향 또한 존재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뒷받침해주는 근거에 결국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발표된 Core PCE Month나 2월 기준으로의 데이터라던가 일자리 데이터 혹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매번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TGA라던가 연준의 Balance Sheet, Reverse Repo Activity 그리고 Reserve의 양을 통한 유동성의 현황이나 CTA 알고리즘 등의 데이터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냐에 따라서 말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개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곤한지라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부디 다들 조심 취하셨으면 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속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